빨리 증시각을 재야 되겠죠. 예, 네. 증시각을 재는 증시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LP는 신한금투와 신한금융투자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네. 별로 홍보 효과가 없는 것 같아 그렇게 하니까 좀 홍보 효과 있게끔 뭘 좀 이왕 할 거. 네. 어? IRP 좀 하러 오십시오. 뭐 수익률을 갖고 온다든지 뭐. 제가 만나드리겠습니다. 아니 이왕이면 도움이 돼야지. 네. 자 합시다. 네, 그 두 가지 뉴스부터 먼저 이야기하고 뭐 이미 다 아시겠습니다만 스페이스X가 유인 우주선을 띄웠습니다. 두 명을. 아, 트럼프가 또 거기는 또 갔대. 네 갔어요. 네? 어, 자기 광내는 데는 가. 네, 광내는 데는 뭐 잘 가죠. 네. 구두 저기 잘 닦는 사람처럼 광나는 데는 아주 잘 갑니다. 그러니까. 네. 어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죠. 네, 비용이 월등히 낮다는 거죠. 보잉보다 보잉보다 반절로 우주 사업을 수주를 했어요. 스페이스X가 이거는 어, 내일 우리가 얘기하게 될 자동차 특집에서 살짝 다루게 될 내용인데요. 네. 어 이게 그 뭐야 머스크의 행보 계획과 연관이 있습니다. 네. 스페이스X가 그래서 자꾸 뭐 목성, 화성, 어, 화성인가요? 화성, 화성. 네, 화성. 네, 목성 가면 얼어 죽어요. 네, 화성 이야기 하는데 그거하고는 이제 저희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거하고는 좀 상관없이 비즈니스하고 관련이 아니 투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 내일 모레 좀 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미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폭동이 계속해서 흑인 사망으로 인해서 폭동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어, 선물 시장에는 결코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 선물 시장에 이분들이. 네. 그래서 이거 사실은 이거는 정말 순수하게 미국 로컬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네. 국제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네. 어, 과연 이게 이제 한국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여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 달러 가치의 상황들을 봐가지고는 그렇게 영향을 미칠 거는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뭐 갑자기 또 안전자산 선호가 되면서 올라가거나 이것은 아니었고요. 어, 채권 시장에서는 그 아무래도 중국 때리기에 나서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채권 시장은 악재의 스폰지처럼 반응하잖아요. 악재가 흘렀다면 쑥 하고 받아먹는 게 채권 시장이지 않습니까? 악재만 있으면 자기네 쉽게 얘기하면 증시 호재 뜬 거나 똑같은 거죠. 악재 뜨면 저 뭐야, 채권 시장에 호재 뜬 거니까 그렇게 훅훅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어, 이 중국 문제를 채권 시장 훅 잡아먹었습니다만 증시 입장에서는 어, 지난 우리 주말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뒷덜미 딱 잡혔고 도대체 뭐가 나올까 생각을 했었는데 별게 나온 게 없어요. 1차 무역 합의 뭐 깨냐 뭐 이거에 대한 응답이 얘기가 없었고 앞으로 이제 그 어 이제 홍콩의 특권을 반환시키겠다라는 정도의 이야기만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안도하는 어 시장이었고 어 반면에 이제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어 전일 그 뒷덜미 잡혔던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큰 폭 하락을 하면서 즉 목요일 날 올랐던 부분들을 다 반납하면서 마무리가 그렇죠. 되었습니다. 미국 시장 은 처음에는 조마조마하면서 좀 그 안 좋게 시작을 했습니다만 회견 발표 이후에 어 별거 없네 뚜껑 따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어 이러면서 그때부터 좀 빠르게 네. 시장이 상승하면서 어, 마무리되는 그런 어,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국 시장에 있어서는 미국 시장 금요일에 미국 시장만 보면 중립 이상의 영향이 있을 것이고요. 스페이스X에 대한 해석을 시장에서 해줄 거냐 말 거냐도 재밌는 부분이에요. 네. 네, 이거를 우주 항공 산업으로 읽을 건지 네. 자동차 산업으로 읽을 건지. 아, 예. 자동차 산업으로도 읽을 수가 있구나, 이게. 그렇죠. 사실은 그거죠. 그건 내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따면은 아우 지금 부담돼 죽겠어요. 저희 그 아, 얼굴이 푸석푸석해. 주말에 공부 엄청 한 모양인데. 네? 공부 이제 해봤지. 공부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더 공부하면 얼굴 푸석푸석해. 완전 테크니션으로 넘어가서 재미가 없어요. 진짜 테크니션들하고 부딪히면은 이게 바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그 뭐야 카페 댓글에 이 얘기를 듣고 부담이 확 됐어. 미국의 현대차 기술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고. 현대차 관련 직원들 보시면 안 돼요. 좋은 얘기 하나도 안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걱정돼 죽겠네. 그거 보고 딱 부담감이 와 갔어. 네. 근데 어쨌든 어, 뭐 재미난 시간 내일 갖도록 하고요. 미국 시장 이제 지표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보시면 앞서 잠깐 언급을 드렸던 대로 지수는 양호했고 그다음에 그 채권은 어, 채권도 양호했고 그리고 또 하나 달러 지수는 쓱 올라가는 듯 하더니 다시 떨어지면서 상당히 낮은 가격 그리고 네. 아시아권 쪽의 환은 어, 올라가는 듯 했습니다만 오히려 그 이후로 안정되는 흐름이에요. 그러면 요 패를 가지고 보면은 한국 시장은 오늘은 뭐 그냥 중립 이상으로 괜찮은 상황 아니냐 이렇게
보고 시작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뉴스물이 뭐 좀 많이 빠지네요, 근데.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게 진짜 심각해요. 지금 분위기가 막 불나고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쪽 대부분은 평안하겠죠. 도시 몇 군데에서만 난리가 났긴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들이 계속 일파만파 커지면 좀 금융시장 반응할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도 감안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S&P는 그 주말에 0.48%가 상승하면서 3044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3000 넘은 선상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주간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3.01%라고 했어요. 지난주 아주 좋았고요. 네. 그다음에 나스닥은 0.07% 오히려 소폭 떨어졌습니다만 주간에 워낙 많이 올랐어요. 3.75%. 왜냐하면 죽었던 기업들이 쭉쭉 올랐습니다. 은행, 그다음에 항공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면서 한 주간으로 따지면 가장 높은 상승세를 기록을 했고 나스닥은 1.29% 올랐습니다만 주간으로는 1.77% 올랐어요. 네. 너희들은 이미 다 먹었지 않느냐 이거죠. 이미 다 올랐으니까 너희들한테는 줄 거 없다 이랬던 게 지난 한 주간의 미국 시장이었고요. 러셀 2000은 마지막에 0.72% 금요일날 떨어졌긴 했습니다만 주간으로는 이쪽도 상당히 좋은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독일, 영국, 프랑스 1.65% 하락, 2.2% 하락, 1.59% 하락했고요. 유로스탁스 50은 1.4% 하락을 했습니다. 달러지수 98.23입니다. 그러면서 그 지금 유로는 1.1113 아주 좋아요. 지금 2주내 가장 높은 유로 가격이고요. 네. 그래서 환만 본다면 한국 시장은 오늘은 안심 랠리 또는 외국인들의 주식 매수 또 네. 기대할 수 있는 아침 상황 아니냐. 그러나 이제 미국 선물이 빠졌으니 외국인들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여기 이제 엇갈려 있는 상황이고요. 네. 달러에는 107.73으로 소폭 약세, 한 0.1 약세이고 달러 원은 1,231원 그리고 달러 미엔 7.1335입니다. 정말 그 지난 주말에 이제 김일구 상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별게 없이 지나갈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이제 그 제일 중요한 문제는 홍콩 은행권에 대한 어떤 제스처가 있느냐 여부인데요. 지난 주말에 이야기하셨습니다만은 김일구 상무님처럼 만약 얘기한 것처럼 유럽 은행이 붙어버리는 상황들이 온다면 미국도 좀 만만치 않은 상황 아니냐 이렇게 보시고요. 네. 그 채권 금리 상황들을 보면 미국 10년물은 4.4BP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 2년물 1BP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30년물도 5.2BP 떨어져서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독일 10년물은 2.1BP. 그래서 중국과의 이런 그 불협화음에 대해서 그대로 악재로 흡수하면서 채권 상승을 만들어내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다음에 항공물도 1BP대 수준에 하락을 했고 반면에 WTI 무려 5.8% 올라가면서 35.59달러예요. 정말 안타까운 대목이죠. 이게 로로 우리 ETF도 그 자산 기초 자산 변경 안 했으면 지금 좀 플러스 많이 났을 텐데. 아 진짜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네. 그리고 금값도 많이 올랐어요. 지난 주말에 말씀드렸을 때는 1,717원 7달러 정도 됐었는데 1,754달러로 약 2% 정도 상당히 큰 폭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구리 네. 가격은 0.1% 상승한 5,300달러. 상하이는 0.2% 올랐고 항상 0.7 하락. 브라질은 0.5% 올랐습니다.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2.65% 올랐고 나스닥 바이오도 1.8% 올랐습니다. 주요 기술주들 흐름들 보면 애플은 0.1 마이너스, 아마존은 1.7 상승, 마이크로소프트 1% 상승, 구글 1.08 상승, 페이스북은 0.16 하락, 인텔 1.9 상승, 퀄컴은 3.5%,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는 3.1%, AMD 3.98%, 엔비디아 4.5%, 테슬라 3.6% 올랐습니다. 반면에 이제 많이 좋았던 웰스파고는 2.7 떨어졌고요. 버크셔는 0.2% 올랐습니다. 알리바바가 4% 가까이 올랐다는 것은 안심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보여지고요. 이거 ADR인데요. 그렇다면 아시아 증시도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나쁘진 않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오늘 아침 시작할 수 있는데요. 지난 주말에 상대적으로 뭐 상당히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것도 뭐 일부 좀 녹인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것까지 좀 감안하면 좋겠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지금 거리에 있는 주식들 인텔, 퀄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AMD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은 상승세를 보여주어서 오늘 테크 주식들은 나쁘지 않을 것 같고 D램 가격이라든가 이런 가격들 보면 5월달 가격은 전달과 플랫한 상황입니다. 가격이 뭐 떨어지지 않았고요. 잘 아시다시피 초호황세가 아니라면 이 D램 랜드 플래시 쪽 가격은 떨어지지만 않으면 상당히 선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기술 이런 것들 뭐 단계적으로 가격이 낮아지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오늘 뭐 기술주들에 대한 기대도 해볼 수 있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제 몇 가지 네네. 얘기 드려야죠. 지표들 나왔는데요. 지표들 살펴보면 4월 개인 소비 지출 PCE는 13.6% 급감을 했습니다. 사상 최대폭 감소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4월 개인 소득은 10.5% 증가했습니다. 늘었죠. 예, 정부 네. 보조금 때문에. 맞아요. 예상은 우리나라 아니, 미국입니다. 미국. 네, 미국 예상은 -5%였는데요. 네. 이게 진짜 웃긴데 이 덕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금 뭐야 그 소득 그 소득 소비는 감소하고 소득은 저축. 증가했는데 저축률이 무려 33% 그러니까. 올랐어. 네. 와 진짜 웃기는 거죠. 못 쓴다는 거죠. 예, 네, 뭐 이제 네. 그 대비하는 거죠. 네. 이거 잘못될 수 있으니까 이거 그러니까. 받은 거 바로 쓰면 안 되고 일단 쟁여놔야 돼. 네. 네. 나중을 위해서 뭐 이런 분위기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락다운이 완벽하게 잘 풀리고 완전하게 이제 활동이 재개되면 이 돈을 결국 다 쓰지 않을까. 그럼 한꺼번에 이제 돌려받지 않을까는 예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ISM 시카고 5월 PMI는 32.3으로 1982년 이후로 최저치가 나왔습니다. 네, 요 그 부분이 정말 재미있던 네. 흐름이었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저 시청자분들 중에요. 네. 뭐 직업이 교사하신 모양인데 여의도 쪽에 학교가 있으신 모양이에요. 네. 오늘 가신다는데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어디를 가? 네. 상담하러? 네. 네. IRP. 근데 비대면으로. 제가 죄송한데 이제 교사 저기 공무원 그다음에 기자들은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좋더라고요. 아, 그게 어디 있어요? 아니 진짜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아 성향상. 네 성향상 하시지 않는 게 좋아요. IRP 어쩔 수 없이 하는 건 오케이인데 그냥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실무 경험을 해보니까 정말 죄송한데 이거 듣고 있는 많은 분들한테 왜 그런가 이해가 좀 안 됐는데 계속 그런 그 일들이 너무 많아서 왜 그런가 봤더니. 아, 위험에 대한 그 뭐랄까 면역 항체가 없어요 이분들이. 위험에 대한? 네, 위험 이게 위험 자산이잖아요 주식은. 아. 투자를 한다는 건 위험을 테이킹하는 거거든요. 근데 교사, 공무원, 그 다음에 기자 이분들은 위험 테이킹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 상승할 때는 아무 상관 없죠. 그거는 뭐 누구나 상관 없죠. 아무나 상관이 없는데. 떨어질 때는 견디질 못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내 돈이 10%가 날라갔다고 이런 이 거? 고통 지수가 남들보다 한 5배 정도 센 거 아닌가 싶을 아. 정도로. 그래서 이분들은 그냥 IRP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는 그 이렇게 안전이 보장된 예를 들어서 규모가 큰 예를 들자면 뭐 펀드 규모가 500억 이상 된다거나 하는 거에 거의 그 예금 성향이 높은 쪽으로 하시는 거 오케이인데 에. 위험 성향이 좀 있는 것은 좀 안 하시는 게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나 이거 문맥 맞게 생겼네. 지금 공무원 노조에서 지금 들고 일어나고 공무원 노조 전교조 네? 또 아까 뭐라 하지 하나 뭐라 했지? 기자 교사 네? 그건 언론 노조 전원련 없는 걸로 할게요. 그 오늘 곽동이 규탄대 엽니다 지금. 네? 이진우 기자가 선봉했을 수도 있어. 야, 전 국민의 10%를 적으로 놀리시네. 자, 자, 하여튼 뭐 아니, 보호하기 위한 거죠. 아껴서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아니 이제 보니까. 부장이 네. 영업 마인드가 없어요. 아니 국민의 10%를 자기 자신의 그 충정은 이해를 하라. 네네. 그 하여튼 내일 저녁 네. 그리고 지금 뭐 약속도 취소하고 저녁 기다리시고 계신다는 분이 많으니까요. 네. 네. 아니, 너무 부담 주지 마. 너무 부담, 네. 부담 주면 또 네, 그러니까 평상시 하던 대로 그냥 가볍게 네. 네. 재미나게 하시죠. 네. 오케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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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증시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